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분은 김정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출산부터 원장님 영상 꾸준히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초보맘이라 궁금한 게 있어서 댓글로 남깁니다. 저희 아이는 20일 됐고요.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하루 두 번 유축하는데 양쪽 15분씩 유축하면 150에서 200ml 모유가 나와요. 아, 네. 많이 전량이 되게 많으시네요. 저희 아이는 직수를 하면 한쪽 10분 이상 먹질 않아요. 중간에 자는 건 물론이고 배부르면 아무리 다시 물려도 고개를 뒤로 하고 안 먹어요. 네, 이렇게 쭉 적어주셨는데 유축한 걸 먹일 땐 보통 60ml 정도 먹고 소변 기저귀 10개 나오고 대변은 3개 나옵니다. 네, 엄마가 체중에 대해서 안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체중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엄마가 남겨주신 댓글 질문을 보면은요, 수유텀은 2시간에서 2시간 반가량 되고 직수는 10분인데 아기가 너무 적은 양을 먹는 건 아니니까 하는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날은 4시간까지도 잔대요. 그래서 자는 애를 억지로 깨워서 먹여야 될지 그냥 자게 두는 게 맞을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모유수유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뭐 15분, 15분, 20분, 20분 이렇게 젖을 먹이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전량이 적당한 엄마들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적당하다는 것은 우리 아기 체중 대비 먹는 거를 말하거든요. 근데 지금 엄마는 아기가 태어난 지 22일 됐어요. 그러면 뭐 아직 4kg가 되기도 조금 어렵고 보통 한 3kg대일 것 같은데 왜냐면 아기가 보통 60ml를 먹는다고 하셨거든요. 자, 60ml를 먹는 아기들은 보통 3kg 정도고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텀이 나오죠. 그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아기가 3kg대라고 예상이 돼요. 그런데 엄마가 15분 유축하면 150에서 200ml 모유가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50에서 200ml 모유를 15분 만에 유축하면 나오는 엄마가 그 우리 아기가 젖을 빨고 10분 이상 먹지 않는 건 사실 당연한 거예요. 150ml에서 200ml 모유를 시원하게 다 빨아주길 바라는 엄마 마음 이해하지만 우리 아기가 만약 3kg대라면 한 60에서 80 정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엄마 모유가 지금 좀 과다 분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기가 사실 뭐 소변일수도 그렇고 대변일수도 그렇고 잘 먹고 있는 걸로 보이고 엄마 모유를 다 먹을 수 없고 10분 정도 먹으면 엄마의 첫 사출과 두 번째 사출쯤에서 이미 배가 다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체중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2일이면 총 3주인데요. 3주 동안 우리 아기가 한 200g씩 매주 컸다면 잘 큰 거예요. 이건 초반이기 때문에 300g씩 크긴 힘들고 주당 200g씩 커서 출생 체중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보통 출생 체중에서 빠졌다가 회복하는 기간이어서 이때는 거의 안 크고 2-3주 때에서 총 한 400g에서 600g 사이로 아기가 컸는지 출생 체중 대비 22일 현재 그렇게 컸는지를 우선 보시고 아기가 정상 체중에 맞게 잘 컸다면 엄마가 절대 네, 아기에게 깨워서 더 먹어라 하면서 자꾸만 깨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수유 시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돼요. 항상 20분에서 30분을 빨아야 된다. 15분, 20분 이렇게 빨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세요. 아기가 스스로 빨고 자기가 배부르면 자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가끔 있어요. 예, 다 안 먹고 자는 아기들도 있고 또 다 먹었는데 계속 먹다가 구토하는 아기들도 있고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 아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배부르면 딱 안 먹는 아기거든요. 우리 아기의 수유 시간에 대해서 잘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수유 시간을 처음에 조금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의 소변 횟수 보고 체중 성장률을 일주일마다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체크가 되고 아기가 잘 크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절대 내 아기에게 수유 시간을 더 길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적당량을 먹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수유 시간은 변화무쌍합니다. 성장 급등기에는 수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성장 정체기에는 수유 시간이 갑자기 단축될 수 있으며 또 아기가 체중이 성장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20분, 30분 먹어야 배부르던 아기가
갑자기 5분 만에 다 먹기도 하고 2분 만에 다 먹기도 해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유시간이 줄어드는 아기들도 있지만 이게 일정하게 20분에서 10분, 5분 뭐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 시간이 들쭉날쭉하면서 이렇게 줄었다 약간 늘었다 줄었다 약간 늘었다 해요.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요. 오전에 전량이 많으면 오전에는 짧게 빨아도 배부르고 또 저녁쯤 되면 엄마 전량이 조금 이제 부족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땐 또 길게 빨아야 배가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시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강박을 버리시고 아기가 배부른지 안 부른지를 한번 보시고 잘 자고 수유텀 잘 나오면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생후 한 달 전까지는 3시간 이상의 수유텀이 잘 나오지 않아요. 아기가 위가 작거든요. 이 작은 위가 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배꼬로가 크면 클수록 아기가 3시간 수유텀도 되고 또 이렇게 3개월이 넘어가면 4시간 수유텀도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책에서 나온 3시간 수유텀 15분 15분 수유의 어떤 그런 룰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아기가 편안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유 시간에 대해서는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